허상령 때문에 온 거지? 잘 왔어. 빛나르 단장님께서 기사들에게 내린 특별한 명령이 바로 포상령이야. 네가 핀나르 단장님의 명령을 꾸준히 수행할수록 높은 레벨을 달성할 수 있고,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그에 걸맞은 보상들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떤 명령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여기서 보덴 기사단에게 내려진 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 명령의 종료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주의해. 명령의 기한이 끝나면 새로운 명령이 내려올 거야. 내가 알려줄 건 여기까지야. 앞으로 열심히 해봐. 강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네. 사람마다 강해질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 마치 그릇처럼 말이야. 성장에도 제한이 있다니. 하지만 나의 진정한 검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서야 해. 자격이 필요하지. 악몽 깊은 곳에서 끝없는 화물과 맞서 악몽 끝에 다다르면 어느새 강해진 자격을 얻게 될 거야. 악몽 속에서도 성장해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건가? 역시 체계 주의. 그래 맞아. 강해지는 데엔 대가가 따르지. 더 강해지는 거야.
이것이 책의 주인이자 나의 검으로서 성장하는 길. 나의 충실한 검. 더 강해져서 내 사명을 받들도록 해. 변이가 있나요? 이가 있나요? 체크아웃! 나를 따로 승리를 향해!
해봐. 계속 아니 너. 되잖아. 바로 저 소년. 그래. 바로 저놈이 마그누스의 아들이라더군. 그 미친놈 마그누스의 아들? 말 조심해. 법왕청 최강이라는 휴멜련 기사단의 소대장 나으리니까. 해색성에서 설득 기사단을 몰아냈다던? 게다가 이 작전의 주공인 휴멜련 이소대장이야. 어린 나이에 벌써? 야 이 녀석! 아리아의 통일을 위해 함께 싸워준 흑곰 용병단에게 감사를 표한다. 휴멜른 기사단 또한 그대들과 함께했던 오늘의 영광을 잊지 않겠다. 오늘 흑곰 용병단의 공을 치하하며 휴멜른 이소대장인 나 에드워드가 술을 나누려 한다. 우리의 칼날에 대단의 의지를! 네가 싸우는 모습을 봤다.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데 인연이 있다면 전장에서 만나겠지. 난 에드워드 베하드라고 한다. 너의 이름은? 내 이름? 나의 이름은? 나의 이름. 저번에도 이름 어쩌고 하더니 무슨 일이야? 계속 비슷한 꿈을 꾸고 있어. 아마도 예전의 기억인 것 같아. 어? 그럼 예전의 기억이 돌아온 거야? 예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데 이름만은 기억나지 않아.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야. 이 동굴은 정말 음침한 것 같아. 이곳을 일단 빠져나가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를 따라서 승리를 향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나요? 어머니 폭풍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나요? 원을!
대다시. 준비가 필요해. 하셨습니까? 이게 있나요?
여기 기분 나빠. 이 미로 같은 동굴은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거야? 또 망자가 나타났어. 또 망자가? 아닙니다요. 전 망자가 아닙니다요. 망자가 말을 했어. 제발 살려주십시오. 망자가 아니야? 전 망자가 아닙니다. 뭐라고? 당신 불카넨이라고? 맞습니다요. 저뿐만 아니라 이 동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카넨입니다요. 불칸 왕국은 멸망했다고 들었어. 맞습니다요. 왕국이 멸망한 뒤 남은 소수의 불칸 생존자들입니다요. 도망치는 우리를 니자람의 군대가 죽이려고 했었죠. 예전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진 검은 숲의 깊숙한 이곳 외에는 저희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요. 니자람 왕국이 당신들을? 왜? 마그누스의 왕비가 우리 불칸이를 없애려 했습니다요. 왕비라니? 소문을 들은 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산사르? 산사르!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왕비라고? 저도 그렇게 들었을 모릅니다요.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지? 싱크님입니다! 아버지가... 산사르! 아버지가 여기 계셨단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불칸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자 시크님이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요. 산사르의 아버지가 시크라는 사람이구나. 시크님이 이곳은 왕국의 추격군도 쉽게 찾아내지 못할 거라 하셨습니다요. 그런데 시크님은 오래전에 모습을 감추셨습니다요. 시크님의 세 명의 호위 전사 중 호라님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요. 그럼 나머지 호위 전사들은? 두 분은 저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망자가 됐지만 아직 멀쩡한 많은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요. 부족장 영감이라면 시크님의 행방을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요. 그 부족장 영감은 어디 있지? 동굴 깊숙이 들어가시면 재물의 구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요. 아마도 그 근처에서 사람들과 숨어 있을 겁니다요. 재물의 구덩이. 산사르! 잠깐만! 빨리 산사르를 쫓아가자! 나으리! 우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왕국이 혼란한 지금이야말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요! 당신은 어떡할 거야? 제 걱정은 마십시오. 동굴 입구에서 다랑님을 먼저 만나면 됩니다요. 동굴 입구에 다랑? 네, 네.
호위 전사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요. 이 흔적은 불칸이네요. 한때 인간이었겠지만 마수가 되어 죽음을 맞았어. 아마 책의 주인이 상대였겠지. 그것보다 불칸이니 아케인이라는 건 사실이었군. 응. 그렇다면 망자를 조종하는 능력도 아케인이기에 가능한 정신집의 능력이겠군. 이건 정말 위험해. 단장님에게 보고해야 해. 아니야. 우선은 책의 주인을 찾아야 해. 무슨 소리야? 나의 직감이 그것이 정의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